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백누나 편 밥알 찹쌀떡보다 더 든든한 분입니다. 우리의 또 박정우 교수님이 오늘 간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지.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아니, 밤에 일 쉬셨으면 아침에 좀 쉬게 해주셔야지. 네. 밤에는 이제 진행이고 아침에는 또 이야기꾼으로서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아주 주제가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봤는데 네. 주식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몰리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예,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좀 막판에 좀 나온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주식과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번 돈이 소비에 이어질까. 오늘 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전체 종합주가지수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요. 개별 섹터별로 주가를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우리 내수 관련주라고 하는 그 파트는 좀처럼 힘을 못 써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수 관련 주식이라고 하면 금융, 건설, 뭐 그다음에 예전에는 제약도 들어갔는데 요즘은 제약이 워낙 테마가 이제 돼버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좀 빠졌다 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수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전체 주가지수 추이를 보면 3년 전보다 아직까지 신고점 찍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래지향적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모두 신고가를 하나씩 갱신해가고 있는 반면에 내수 관련해서는 이게 좀처럼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젠가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조정 올 때도 있는데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뭐랄까요?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들을 그때 미리 갖춰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요즘 이런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 부동산도 한참 좋았고 그다음에 주가도 한참 좋았는데 그럼 이렇게 번 돈 이걸로 결국 내수 소비도 좀 활성화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내수 관련 주도 좀 이제 좀 있으면 오르는 건가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좀 정치한 통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 소득 하고요. 그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건 2014년도부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도까지의 변화 추계인데요. 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 받고 나서 내가 뭐 세금 내고 낼 거 다 내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수 관련 주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 계속 떨어져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원인을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은행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라는 게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IMF 외환위기죠.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요 완전히 가처분 소득에 대한 행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가처분 소득이 웬만한 어떤 뭐랄까요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증가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변곡점이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큰 불황이 있고 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저앉는 형태들이 쭉 목격이 돼 왔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가계 지출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최근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가 소비 지출을 원활하고 왕성하게 하려면
항상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매달 반드시 찍히는 내 통장에 반드시 찍히는 소비가 있어 소득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소비 지출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소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 불확실성이 있는 업종들이 많은데 그런 불확실성 정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네. 그것으로 인한 실질 가계 그 가계 지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라는 게 이번 그 최근 연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이라는 뭐 보장된 네. 그 직장이 있으면 그 뭐 어쨌든 카드로 뭐 할부도 사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비정규직이란 두 달 후에 잘릴지 세 달 후에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면 네. 어쨌든 돈은 좀 묶어둔 묶어두지 막 쓰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정말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불황 네. 이후에는요. 불황 전에는 야 우리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회사야라는 회사들이 어떤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추풍 낙엽처럼 없어져가는 섹터들이 생겨요. 사실 이번에도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건너 아는 지인, 제가 해외 여행 갈 때마다 도움받는 지인 중에 한 분은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사 중에 한 곳에 재직하고 계셨어요. 여행사. 네. 하뭐 여행 네, 이렇게 네, 네. 그 투어 여행사에 다니시는 그분도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 1등 여행사고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에 하나다. 네.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도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 개발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삐까뻔쩍하게 다녀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아, 진짜 부럽겠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때문에 그 여행사 어떻게 됐습니까? 전 직원의 90%를 무급 휴가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우리 입사 지원서 낸 분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아, 뭐 그게까지 또 공개할 수 있죠. 아, 진짜 뭐 그렇다는 네, 거죠. 네, 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옛날에 IMF 외환위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남유럽 재정위기 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란 때,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 항상 우리 사회의 견실한 중산층으로 견뎌왔던 어떤 섹터들이 하나씩 뭔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네. 항상 소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계층들이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한 가계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 더욱더 그걸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가계 총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하고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네. 가계 총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최근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가계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그 증가율 자체는 네. 옛날 말 못했어요. 뭐, 네, 이걸 모든 뭐 소비 주체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한 가계 총 소비 지출 증가율 역시 이 증가율은 2008년 이전에 비해서 2009년부터 2019년 요 기간 동안의 평균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소득 줄어드 그러니까 저 가처분 소득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슬 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정프로님이 비유를 해주신 거와 비슷하게 네, 비유를 네, 네. 하면 아 내가 앞으로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걸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내 노후라는 것도 보장이 안 돼 있고 100세 시대니 지금 해야 될 소비 지출을 점점 줄여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네. 코로나19 전까지 왔던 거죠. 이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는데 네. 이제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항상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가게 운영해서 버는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네. 아니면 확 없어졌는데 그런데 어라 내가 그동안 쌈짓돈 모아놓은 걸로 투자했던 주식이 두 배, 세 배 뭐 이런 가게 주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나의 가게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팔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이거는 뭐 몇 억이 올랐어요. 이런 그렇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 독특한 어떤 뭐랄까 자산 구조의 변화 요것이 네. 내수를 진작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자 이거는 해외 연구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식으로 내가 뭔가 내 평상시 소득보다
증가군이 생겼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거죠. 먹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썼을 때 그걸로 인한 내 소비 지출이 얼마 늘어나는지, 그렇게 늘어난 소비 지출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7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네. 주식으로 내가 1달러를 더 벌었으면 네. 3센트에서 7센트 정도는 아, 소비치로 간다는 거죠. 큰 의미 없네. 큰 의미는 없지만 그게 또 다 합치면 네. 또 금액이 또 커지는 아, 워낙 거죠. 주식 투자한 사람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요. 아, 맞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호황이었을 때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주식 비중이 크고 부동산 비중은 약한데, 그럼 부동산에서 똑같이 1달러 벌었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되느냐? 네. 부동산 는 1달러 상승 시 10센트 정도 지출해요.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어, 그게 더 높으네. 예. 왜냐면 부동산은 워낙 벌었을 때 돌아 들어오는 수익이 크니까요. 네. 예. 굿지 자체가 크니까 그것이 이제 아, 소득을 그렇죠. 소비 지출 큰 거 하나 사는 아, 거예요. 굿지백 하나 산다 이거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런데 캐나다나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그러면 소비 성향은 어떻게 바뀌느냐? 네. 미국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한계 소비 성향은 좀 낮은 편으로 확인이 돼요. 네. 뭐 한 미국의 한 영, 그 70% 80%라는 게 보편적인 연구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그럼 주식에 의한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1, 0.03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유로 벌면 뭐 0.03유로 정도를 소비 지출에 사용하는 이제 네.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또 일본도 여기 해당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우리 한국이잖아요. 네. 외국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그럼 이제 소비 지출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식으로 연간 1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쳤을 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전입니다. 네. 전까지의 연구 결과는 민간 소비 지출에 한 0.4%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벌면 0.4%니까 4천 원 쓰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예요. 낮지 않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게 외국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미국은 재테크의 주력이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공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내가 이거 모아야 되는 돈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주식 투자를 뭔지 아시잖아요. 대박 났어. 네, 대박 난 거고 이건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자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집에 뭐 TV 한번 바꿀까? 하면서 여행 한번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투자해서 종목 하나 잘 누구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뭐가 큰 돈 번 사람은 여름휴가 갔다 왔더니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왔다는 분들도 옛날에 많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예약하고 딱 출발한 날부터 빠져. 여행 그냥 마탱이 하는 거지. 네. 벌면 없는 셈 척.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다는 거죠. 에이. 그러면 이번에도 좀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저도 좀 있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에이. 자, 그러면 한국은 부동산으로 그럼 똑같이 10% 벌었을 때는 민간 소비 지출로 얼마 증가되느냐? 아, 이거는 무지막지합니다. 에이. 8% 증가예요. 에? 부동산이 10% 올랐는데 에. 내수 소비는 전체가 8% 증가하는 게 이거는 그 사람이 10억을 벌면 8억을 썼다는 게 아니라요. 에. 그 10억 번 사람이 거기에 일부를 지출하면 파급되는 소비들이 또 계속 일어나겠죠. 그것까지 합산하는 게 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는 첩경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살아나면 내수 경기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8%라는 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 뭐 그렇죠. 막 이런 이제 파급되는 그러면 맞습니다. 또 건설 경기 좋아지고 뭐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다른 나라가 뭐 아니면 우리 집이 5억에서 네. 5억에서 10억 돼서 5억이 올랐는데 그 중에 80%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이거는 다른 거죠, 주식하고. 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그동안 민간 소비 전체의 총 캐파의 8%씩 증가를 기여해 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 그럼 부동산이 일단 많이 올랐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나름대로 재미 보신 분들 소비 지출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네. 좀 정밀하게 분석한 보고서가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되게 독특했어요. 나이대별로 완전히 다르고요.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론에서 배반하는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궁금해. 이게 40대 미만의 청장년층 가구는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그것 때문에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해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네. 그런데 또 55세부터 80세 노년 가구죠. 네. 노년 가구도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니만 뭔가 더 사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쇼핑도 더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정프로님이나 네. 저나 우리 김동완 소장님 같은 중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 이 감사합니다. 계층은 같은 세대로 묶어줘서 네. 이 계층은 반대였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니 오히려 소비 지출 줄였어요. 아, 그러니까 40세 미만은 그리고 55세 이상은 더 썼는데 네. 40에서 55세 사이 네. 그 사람들은 더 마이너스가 됐다고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러니까 자신의 부동산 가격이 그 보유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집이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계속 네. 하는 거예요. 올랐는데 오히려 소비 지출을 줄였어요. 음? 왜 그러죠? 이걸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음 집을 생각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닌 보유세? 보유세도 있을 겁니다. 보유세보다. 네.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 하나 가져왔는데 40세 이하인데 아파트를 샀다?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사준 겁니까? 부모님이. 마마론이에요, 마마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상속을 일찍 받은 건데,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진 상속받은 게 가치도 올랐으니까 좀 돈 쓰자. 이럴 수 있겠죠. 노년층은 번듯한 집 하나 있었는데, 뭐 두 채든 한 채든, 그게 또 올랐으니까, 아유, 뭐 이거 나중에 우리 정, 이제 뭐 이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팔아서라도 우리 노후 자금 하면 되니까 해서 지출하신 거예요. 여생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년층은 장년층은 어떻게 중년층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 보면 야 이거 내가 이거 사느니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받아서 샀는데 그런데 보유세 올린다고 하고 또 양도 만약에 이거 내가 팔려고 했을 때 뭔가 돈 좀 벌려고 했더니 양도소득세 또 많이 낸다고 이건 하니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네. 이거 뭐 좋아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제 개스입니다. 네네. 되게 독특한 현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될 돈을 벌었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계층인 중년층은 자금을 지출을 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2000년부터 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네. 우리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총 가처분 가능 소득 대비 네.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은 항상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어요. 자, 보시면 2002년 뭡니까? 카드 대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 신용카드 막 남발했었잖아요. 그때 가계 소비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네. 신용카드 대란 나고 나서 이게 예전으로 단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언제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끝날 때까지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이 그 이전보다 줄였었고요. 그런데 다시 2014년 이후부터 그게 또 줄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도 전 저게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다음 이 다음 말고 다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예. 지금 그게 확인된 연구 발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요. 지금 1분위, 2분위, 3, 4분위, 5분위까지 각 소득 대비 한계 소비 성향이 최근까지 얼마나 급속도로 줄어져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1분위와 2분위가 그러니까 1분위일수록 못 사는 거고 네. 5분위일수록 잘 사는 거예요. 네, 네, 네.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진 소득 계층이 몇 분입니까? 급격하게 잘 사는 2분위 아닙니까? 2분위입니다. 예, 네, 맞아요. 1분위 분들은 네. 가장 소득이 낙후된 열악한 분이니까 네. 더 줄일 게 없어요. 네. 진짜 필요한 것만 쓴 거예요. 그런데 약간 조금이라도 바람 불면 취약한 계층이 2분위거든요. 이른바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 그렇죠. 그 이분들은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네. 많은데 네. 자칫 뭔가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 바로 신용카드 다음 달 그 카드 대금 못 내고 신용불량자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그 소득이라는 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정말 급격하게 줄어져 왔어요. 예, 그게 지금 2분위가 얼마나 떨어져 왔는지 보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이 또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계층이 방금 말씀드렸던 40대, 50대 그리고 노년층은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4, 50대가 굉장히 주머니를 지금 닫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 그 다음 것까지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자신의 근로 행태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네. 상용직은 주머니 별로 안 닫았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완만하죠. 직장 좋은 데죠, 저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영업자들 중에서 소득 하위 50% 자영업자들은 정말 급감했습니다. 아.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급감해 왔는데 저는요, 이제 6월 달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상가 건물이 매물로 대거 쏟아지고 오는 6월에? 올 6월에. 왜?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드디어 코로나19라고 방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 자영업 소득 하위 50%들에게요. 네. 아,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자영업은 안 한다. 이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동안 계약기간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가게 못 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6월달이면 코로나 터지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각은 상가 건물부터 저 이제 그 가게 뺄래요. 공실. 예. 공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회사들 그 뒷단에 다 있는 그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대거 공실이 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 네. 대세 상승이 아니라 조정장일 때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종목 섹터도 잘 정해야 되고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근데 내수 관련 주는 앞으로도 참 이게 제가 뭐가 이게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혹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좀 소비라도 진작을 해주실까 싶었는데 그것도 좀 아닌 상황이 보여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뭐랄까요?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전에는 IMF 외환위기 때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는 뭘로 살렸나요? 저 그래프 보시면 신용카드. 아시겠죠. 네. 신용카드예요. 네. 그걸로 내수 부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차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젖줄 역할을 해왔던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보시면요.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네. 보시면 민간 지출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부터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 근로자들 대거 네, 고용하고 네, 네. 뭐 지금은 이제 재난지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부 지출을 계속 더할 수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 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처분 소득 계속 줄어든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자, 바로 한국의 노동 세입 변화 추계 2065년까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이 소득 벌어서 세금 내는 것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세원이 확보되지 않으니 무엇인가 더 돈을 벌기라는 건 세금을 내기라는 건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분들 아니면 취업 못한 대학생들이 알바로 번 돈을 어디다 더 많이 들고 오냐면 우리 3프로 TV 보면서 주식시장으로 들고 오고 있어요. 저희 학교 수업 듣는 학생들도 제 수업 끝나면 수업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교수님 지난주 종목 어떤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수님 3프로 TV 나가셨는데 그 뭐 좀 들은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도 당연히 하죠. 네. 아, 우리 학교 학생들도 정말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 얘기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 보여드리면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투자는요, 주식 투자는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 된 것 같아요. 부담 주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 3프로 TV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가 더 막중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 두 분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저를 사칭해서 투자 상담을 안 그 받는. 진짜 지금 이거 피해. 지금 이제 공중파에서 이런 거 다룰 거예요. 예.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 왔더라고 어젯밤에. 예. 진짜 여러분 증권회사 직원은요, 또 학교 교수님은요, 또 저희 3프로 저를 비롯한 3프로는요, 저걸 하는 순간 여기 앉으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뭐 하물며 정프로 그 리딩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은.
왜 문제입니까? 아니 왜 그것만 문제예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참 저 감성 투자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 패널들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하고 체크해서 다 지우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진짜 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12개를 봤는데. 아, 박정우 교수님 것만? 박정 제 걸로만요. 제가 김동완 소장님 것도 캡처해서 올려다 말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거 그다음 있는데 계속 생겨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예, 그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고 몇 개 그냥 연달아 보여주세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주가 좋을 때 자칫 나도 빨리 뭐 잡아야겠다라고 조급한 마음에 어떤 정론이 아닌 이런 정보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실제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예,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도 제가 찾는 족족 알려드려서 빨리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프로님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식의 주자도 얘기를 안 하시는 최준영 박사님 것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3% 출연자는 제가 다 점검했는데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없고 할 분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개인 거는 신고하면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3%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상표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카톡에서. 그래서 상표권 등록했는데 그 상표권 등록하는데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3월 달에나 상표권 등록이 돼요. 이미 출원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3%라고 돼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저희와 관련된 건 없고요. 사실 그건 범법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맹점이니까. 그렇네. 여러분 절대 3%와 연관된 그 카톡 리딩방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고 다 이게 사기니까 저희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진짜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프로님도 감성 투자 빨리 등록하세요. 정프로의 감성 투자. 아니, 근데 진짜 뭐 요거는 뭐 농반진반입니다만 꼭 이런 뭐 3% 아니라도 이런 뭐 저 카톡이나 이런데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은 그거 하면 바로 잘려요. 네, 그럼 리딩방 같은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좋은 얘기 해주셨네. 예, 자, 이렇게 자꾸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즐거운 이유가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우울한 이유. 예, 우울한 이유인데. 아, 그 리딩방보다 여기가 훨씬 여기 3% TV만 보시라니까요, 그냥. 리딩방 그 돈 내고 뭘 그걸 보세요. 여기 다 그냥 공짜인데. 아, 답답하시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명주대학교 박정우 교수님, 재밌지만 또 꼭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염블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